거리 지켜주시고요. 사고 안 나게 조심해 주십시오. 최봉희 후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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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최봉희 파이팅! 파이팅!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또 오셨습니다. 네. 제가 부족해서 뭐 많은 면을 얻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 최봉희 후보가 졌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예,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한동훈씨. 잘하겠습니다. 야문양과.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복성에서 최봉희 후보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이번엔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복성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보수당 대표가 국성을 좀 봐라. 제가 언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주 오겠습니다. 평생 자주 오겠습니다. 두 번. 잘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잘하면 저희 기대해 주십시오.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멀리 서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 남원 사는데 남원을 사시는구나. 뉴스 보고 아 남원에서 오셨어요. 나 사진 좀 하나 찍었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대표님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후보 같이 왔는데 저번에도 왔었는데 저희가 네, 저번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표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후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김한중 후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네, 찍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랬는데 저 그냥 이렇게 받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희가 최근 후보 열심히 했지만 못 미쳤는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거 저희가 잘하면 저희 좀 찍어주십시오. 네. 그래 그러면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있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자, 문어 낙지. 오. 어? 야, 봉사 좋아. 자, 이게 낙지예요? 이거 낙지. 되게 크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이거 수입산 아닙니다, 국산. 이걸 제가 근데 발음 없기가 그런데. 아, 뜨거워. 예. 네. 이게 저 곡성에 나가는 게 아니죠? 여수. 야, 요거 맛 요거 뜨거운 닭살이야. 이게 세발 낙지예요? 예, 맛있어.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한 마리 먹어. 진짜? 아, 잘라 주세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저희가 이거 먹고 복성에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문 내주세요.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한번 찍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최봉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복성도 많이 더 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주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방문하신 이유 또 그리고 어떤 말씀들 나누셨는지. 우리 최봉희 후보가 정말 곡성의 이번 선거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곡성에 출마할 만한 용기 있게 헌신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봉희 후보가 나서준 것이고요. 그에 걸맞게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보수정당에서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곡성에 와서 유세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심을 보여드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곡성과 호남에 잘할 것이고 그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습니다. 다 정치라는 게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호남에서 곡성에서 다음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좋은 정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